더샵 팔레민법 민법 객관식 팔레트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팔레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김하인 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팔레트 강 더샵 팔레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식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팔레집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 상을 참고하세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복수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제2절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부동산 물권 변동편입니다. 먼저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이구하는게 있는데, 먼저 법률 행위가 186조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법률 행위란 당사자가 원해서 의사에 따라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 중에 소유권이 변하는 법률 행위가 매매의 교환 증이고 얘들은 무조건 등기해야 됩니다. 물권 중에 제한물권도 있죠? 제한물권 설정이 취득이죠. 이건 갑과 을이 둘이 원해서 하는 법률 행위, 이전 양도도 을과 병이 원해서 하는 법률 행위 다 등기해야 된다.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때 이전 다 등기해야 됩니다. 공임물 분할할 때 협의가 법률 행위죠. 합의 분할 등기해야 되고, 공임물 분할 소위에서 당사자가 협의해서 조정이 성립했다. 이것도 당사자가 협의한 거라 등기 등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을 등기해야 되는데, 자 이행 판결 제목을 잘 보세요. 뭘 이행하라는 거죠? 당신들의한 법률 행위. 당신들한 매매 교환을 이행하라.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 이것도 등기야 됩니다. 형성 판결이 등기 없이 이행 판결 등기야 됩니다. 물권 포기도 내가 원해서죠. 법률 행위입니다. 공해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 다등기야 됩니다. 이게 다 법률 행위고, 다음점유 취득시 완성도 등기하라가 245조 1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온 거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협의 분할과 조정의 성립 등기하라 그랬죠. 예를 들어 토지를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하는데 이곳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그럼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갑과 을이 이렇게 왼쪽을 갑, 오른쪽을 을 협의했다.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등기해야만 분할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싸우지 마시고 잘 이성적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이렇게 파란색 협의했다. 이게 조정이 성립한 거라, 이것도 당사자가 협의한 거라 등기,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여야 분할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 하는데, 판사가 빨강색처럼 쪼개라고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게 형성판결이고, 형성판결은 법률행위입니까? 법률규정입니까? 이건 당사자 갑과 을, 갑과 을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 판사가 쪽에서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그럼 등기 없이 확정 판결 시 분할됩니다. 이건 등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데 이 형성 판결만 등기 없습니다. 다음, 이행 판결 등기하라 그랬죠. 갑부동산을 을가 매매해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 안 합니다. 우리 소송했더니 갑은 돈을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판결이 떨어져요. 그럼 이건 이제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매매가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법률행위는 무조건 등기해야 됩니다. 이제 이행 판결도 결국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만 등기 없습니다 이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죠. 즉 피상속인 사망 시 등기 없이 물권 취득하고 등기는 나중에도 됩니다. 공용증서를 수용 개시일 판결의 형성 판결을 말하고 확정 판결 시 분할된다. 등기는 나중에하면된다그랬죠 경매도 매각 대금 완납 시즉 경락 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는 나중에 합니다. 다음 이어서 기타 법률 규정이 아주 중요한데 기타 법률 규정을 외우겠습니다자 기타 법률 규정이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라 법정이 등기 없이, 그래서 먼저 전세권 법정의 신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 취득, 관습상 법정 지상권 취득, 법정 저당권 취득 다 등기 없이, 법정이 다 등기 없습니다. 그 다음 용인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말소 등기는 나중 해도 되고 기간 만료되면 곧바로 전세권 소멸합니다. 다음 저당권에서 피담모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나중 해도 됩니다.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다음 나가리 그랬는데 이게 원인행위 실어랍니다즉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싫어 나가리겠다. 가로안에 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다음 효력 소멸 조건인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한마디로 계약이 깨졌다, 나갈리 됐다. 이것도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복귀합니다. 그 다음이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소유, 구분소유권 취득할 때,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 취득 등기 없이. 또 집합건물법입니다. 한동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선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한 구분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다음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고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하죠. 분묘기지권도 등기 없습니다 그럼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하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걸다의법 외우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신법 신법이 시행됩니다. 그럼 신법을 지켜야 되죠. 안 지키고 깊이 기피, 깊이 합니다 그러면 국가한테 혼납이다 혼나고, 혼나콩, 혼나콩. 어떻게 혼나냐면, 이 구분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음하면,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 구속, 구속이래요. 구속. 그리고 구속대지, 구속대지. 다시 처음부터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고,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지, 구속대지. 그래서 노래를 해볼게요.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됩니다 다시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되요 그냥 빨간색 깊이 혼나가 말소듣기 없이 입니다 깊이 혼나가 말소듣기 없이 그래서 노래를 외보세요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 영탁 아시죠 영탁 찐이야 노래하세요 그 영탁 찐이야 포지으로 노래를 바꿔 볼게요 자, 처음부터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빨간색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됩니다. 그래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가리가 이런 말입니다. 갑부동산을가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하게 되는 원인행위가 매매인데 매매가 실효가 된다 나가리된다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효력 소멸 요건인 해지 요건이 성취되면, 을 등기 말소해야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유권 복귀됩니다. 나가리 되면 자동 복귀된다. 그럼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가 을 앞으로 있어서 을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 물청이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나가리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법률관계입니다. 세 가지를 비교하는데, 첫 번째, 갑소유토지에 을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했습니다.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는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토지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병보다 을, 우리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먼저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 병에게 법정지상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법정지상권이 이전된 거 아니죠? 토지가 양도됐죠?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제3자 병에게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박스에서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 갑, 갑이나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평, 갑평 누구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과 3번은 법정 지상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잘 비교하세요. 자, 2번은 이렇게 갑토지의 을 건물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을에게 현재 건물도 있고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물을 양도합니다. 그럼 특이하게 없는 한 중대권리, 법정지상권 양도도 여기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은 건물소유권과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는데, 밑에 건물은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취득 원인이 양도, 매매죠. 매매니까 등기해야 건물소유권 취득하고, 그럼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됩니까? 이 법정지상권도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둘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법정지상권 병이 취득하는데 취득원인이 양도, 매매, 법률행위라 둘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서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 매매죠? 양수인은 등기하여야 건물과 법정지상권 둘다 취득합니다. 다음 다시 갑토지의 일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자 우리에게 다시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권리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근런데지사당권자가 건물을 경매청구해서 병이 경락받으면 병은 건물과 법정지상권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이 법지에 미쳤으니까 병은 법정지상권도 취득하는데 이때 건물이든 법정지상권이든 취득원인이 187조 경매입니다. 그럼 둘다 등기없이 취득한다. 그럼 등기없이를 당연히 당연히랍니다. 세 글자 당연히 취득한다. 그래서 박스에서 법정지상권 이 있는 건물이 경매 또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락인은 등기없이도 또는 당연히 건물과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 토지가 양도되면 을은 등기없이 법정지상권 취득에 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2번 3번은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이전됩니다 그럼 이전 원인이 양도 매매라면 등기가 되고 둘다 경매라면 둘다 등기 없이 등기 없습니다 세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49페이지 1번입니다. 등기관한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법정지상권을, 자, 양도가 중요하죠? 양도의 동을 넘쳐요. 양도는 법률행위라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아까 법정지상권에서 2번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맞아서 정답입니다. 2번 상속 동그라미, 상속인은 피상속이 사망한 후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테 들렸죠. 사망시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깊이 피 피담보채권이 뭐 소멸하면 저담권의 말소 등기가 없어도 없어도 소멸한다. 아까 이었죠?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4번 민사 집행법상 경매 동남처요 경매 매수인은 등기하여야 들렸죠.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 완납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 법률행위 동남친 순간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그 아랫줄 등기 유효하지 않는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법률행위는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다시 5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자, 판결의 동남쳐요. 이게 이행판결. 이행판결은 등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0페이지 2번입니다. 물건 변동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건물을 자신축의 동남쳐요. 신축한 자는 등기없이 소유권득가죠이번 저당권의 피다 피피 모채권 소멸 후 그럼 씁니다 무효 피다 모채권 소멸하면 말소등기없이 저당권 무효 무효 저당권 무효 서요 소멸 후그 말소등기 전에 그래도 무효 피다 모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명령 무슨 말인지 몰라오세요 법원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씁니다. 무효. 아까 윗줄에 저당권 무효라 썼죠. 그럼 무효 0이니까 이전 등기도 절대적 무효.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전 등기 경로한 자는 저당권 치료할 수 없다. 앞등기 무효라 이전 등기 무효가 됩니다. 3번. 민법 267조는 공의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사망한 때그 지분은 다른 공의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여기까지는 법조문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 그대 뒤에 부동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 동아라며 포기는 법률의 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포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민법 186조조 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등기해야 부동산 물권 취득한다. 4번 전속기가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기, 기, 기피온나 말수등 기 없이 기 기간만료로 말수등 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5번 합의지분자 포기동아람이 포기 법률행이죠.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효력은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 5번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답이 4번입니다. 그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해제 조건 동남차요. 그럼, 나가리.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려되었더라도그 조건이, 자, 성취 동남이. 이제 나가리 됐죠. 성취되면 말소 등기 없이죠. 나가리, 말소 등기 없이.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만으로 즉시가 아니죠? 취득시 완성하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주의하세요. 이제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이제 등기해야 된가 문제가 됩니다. 등기하여야 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토지를 양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3번은 지상권이 넘어갔습니까? 토지가 넘어갔습니까? 그럼 토지가 넘어갔죠. 아까 1번 사례고, 그러면,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 치대겠죠? 따라서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아까 1번이라 등기 없입니다. 지상권이 아니라 토지가 넘어갔어요. 뭐가 넘어갔는가 잘 보세요. 4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자, 법정 동아람이, 법정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이후 전세권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틀렸죠?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5번 채무자가 이행기에 PP, 피다모 채무 전부를 편지하면 재산권은 말수등기하지 않아도 맞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4번 등기가 있어야 이게 법률행위와 시호완성 1번 지산권은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법률규정 등기 없이 2번 혼동의 동그라미 저여 등기 없이 3번 집합건물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공용부분 동그라미 등기 없이 심폭기피 혼나 공공 등기 없이 4번이 답이네요. 현물분할의 합의 동그라미 합의가 협의죠. 이게 법률행위 등기가되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동영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하여 구분 소유권 동그라미 등기 없이 구속 구속 등기 없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등기가는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건물을 제3자에게 자, 양도 동람쳐요 양도한 경우 건물도 넘어가고 법정지상권도 넘어갑니다. 다음 제3자는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가 틀렸죠. 양도가 법률행위라 아까 2번 당연히가 아니라 등기하여야 지득한다. 이번, 지역권자 갑이그 소유 토지를 의뢰기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 취득한다. 아까 등기 없이 외웠죠? 신법 기이 혼나고 구독돼 지, 지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등기 없이. 3번, 부동산 소유권을 자, 확인 동그라미 쳐요. 확인하는 판결 동그라미. 판결로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맞았습니다. 아까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등기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법정 동원함이 법정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 없이 진행한다. 5번 건물을 위한 법정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동아남이다. 저당권이 실행 동원함이 경매. 경매죠? 경매되면 경매하기는 등기 하에야 들렸죠. 아까 3번 등기 없이도 즉 당연히 당연히 법정 이상권 고물다치 간다. 3번이죠. 네, 답이 3번입니다. <laughs> 그래서 1번과 5번 지문 잘 비교하세요. 6번입니다. 등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자 매수 동그라미. 그럼 매수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야겠죠.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려되었더라도 그 등기 유효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조는 잘못됐지만 동남친게 적법하게 매수했죠. 그럼 어차피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가야 돼요. 근데 절차가 위조 위법하더라도 어차피 매수인 앞으로 가야 되니까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가 됩니다. 2번 분묘기지권 동남처요 취득 등기하지 않다했죠3번 가비 소유 토지를 의뢰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준 뒤 자, 사기네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의 동그라미 나가리 취소한 경우 나가는 경우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가에게 소유권 전동복귀합니다 나가리 4번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 신축 동그라미 신축자는 등기 없이 맞았어요. 등기 없이 소유권 원시취득하지만 이차 양도 동그라미 양도는 이제 등기해야 되죠. 법률행위 매매 매매 법률이 양도한 경우에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맞았네요. 등기해야 된다. 5번 공유물 분할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식을 각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혐물 분할한 내용에 조정의 성립 동그라미.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했죠. 그럼 등기해야 된다.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 성립한 테들렸죠 등기한 때.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일이 발생한다. 답이 5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민법의 가장 중요한 등기편을 공부했습니다. 정확히 복습하셔서 시험에 꼭 맞추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